목사님은 네 다섯 번째. 네, 프레이포유 손은시 목사입니다.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세상은 저희를 주목하지 않지만 저희는 항상 세상을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불행해지고 넌크리스찬의 삶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한 3주간 계속 병원에 어떤 일이 있어서 계속 방문하게 되는데요. 아픈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희들이 몸이 아프고 힘이 들고 가족 중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다른 말로 우리가 지금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요, 우리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편안한 거예요. 지금 세상은 다 시름으로 아파합니다. 온 세상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향해 있을까요? 바로 세상에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아가고 방문하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 현장이 어디냐? 오늘 우리 거리에 있는 분들 사역하면서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그들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어서 뭘 감사해야 될지 지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 이게 말씀. 말씀과 기도 시간에 주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영역들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너를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이곳에서 또 이렇게 귀한 분들 아마 또 이렇게 말씀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그런 분들과 같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사랑을 나누러 갔는데 진짜 받은 게 더 많은 것 같아서 그것에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이거 해주신 어제 이어서 오늘도 나올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처음은 알았는데 이런 공간이 있었다라는 걸 오늘도 알게 됐어요. 오는 길에 많은 분들을 보게 됐는데 어제 사역자분과 잠시 얘기 나눴을 때 함께 계신 분들이 없는 게 어쩌면 저희한테 조금 더 감사할 수 있는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에 계신 분들이 많을 때 안에 계신 분들과 더욱더 기쁜 분과 교제의 시간을 갖길 바라고 바라기는 또 밖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없어서 저희가 늘 우리의 삶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와만 함께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이 춥고 낯선 거리에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주 안에 거하는 사랑하는 백성들, 주의 아들, 딸들 가운데 거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목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가장 복된 날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시험 들지 말고 지켜주옵시고 주께서 친히 저희의 걸음과 만남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프레이포유 손은식 목사님과 사역자들의 하나님 모든 사역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시고 오늘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운데도 잘 만들 수 있도록 따뜻한 손길 모아서 감사합니다. 마포에 있어야 돼. 아니 마포에 있어야 돼. 세금을 잘 마포에 싸워서 마포에 있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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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에 있어야
찾아가서 그분들의 잠자리에 함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청하면요 그분들이 항상 오픈해 주십니다. 안중아 주의라고 맞는다 이 말이야. 아버지 오늘 좀 날씨가 따뜻하고 무습니다. 이제 겨울이 이제 안으로 안중아 주의에 있는 안중아 주의 소원도 소원도 집에 뭐 짐이 있어서 집에다 갖다가 놓고 옷 아까 입고 왔어. 파카 온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식사 양갱도 있고 하니까 부드러운 거 있어요. 핫팩이나 이런 거 필요하세요? 그렇죠. 집에 난방을 자매라고 저희들이 고백하잖아요. 그분들이 다 만나서 얘기 나눠보면은 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같고 형님 같고 누나 같고 언니 같고 동생 같은 것을 느낄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서울역에 모여있는 130명의 우리 청년 대학생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오늘 만나는 모든 만남에 기쁨을 맞이하여 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걷는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사 만날 만한 자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상한 자를 위로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과 저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가 먼저 받은 주의 사랑 가지고 나아가오니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를 통해 그들도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셔서 서로 만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뻐하며 또한 축복하며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중보할 때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거나 낯설어하는 마음은 주님이 다 하나에 가져가 주시고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앞서 문을 두드려 주옵시고 만남의 문을 열어주셔서 형통한 만남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이 그립고 정이 그립고 관심이 필요한 그들,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그들에게 우리가 주의 복음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주의 귀한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의 모든 걸음과 말과 오늘 행실을 통해 주님 한 분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프레이포유 사역자들 축복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주님께 길이길이 승인받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돕는 손길들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대학교 2단지 파티 이 4명 그 다음에 신동준이까지 그리고 대학부 2단지 4팀 A 5명 B 예수와 같이 가실 거예요.
촬영 편집 업무 등까지. 공원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톡방 한 번 더 얘기하죠. 아멘. 맞아요. 아, 이거 오래됐어. 네, 맞아요. 네.